아줌마, 핫도그 하나만 주세요. 그래, 1,500원이란다. 퇴퇴! 자, 여기 핫도그 가져가고, 그리고 이거는 거스름돈. 네. 역시 매점에서 사 먹는 핫도그가 제맛이라니까. 야, 뭐해? 어, 나 핫도그 샀지. 이거 얼마야, 리아야? 이거 1,500원인데, 왜? 아, 1,500원 잠깐만. 아, 리아야, 나 500원이 모자른데, 나 500원만 빌려줄 수 있어? 뭐 500원 정도야. 여기. 아, 리아야 정말 고마워. 에, 아줌마 저도 핫도그 주세요. 차차차차. 그래. 아줌마, 이 피자 얼마예요? 3,500원. 3,500원. 그럼 여기 피자 하나만 주세요. 그래. 댕댕아. 어, 예? 댕댕아, 안녕. 안녕, 늑대야? 뭐해? 나? 피자 사 먹고 있었어? 와, 정말 맛있겠다. 이 피자 얼마야? 이 피자? 3,500원. 아, 3,500원. 자, 보자. 내가 돈이 얼마 있다. 딱 500원이 모자라네. 댕댕아, 혹시 500원짜리 하나만 있니? 어, 아까 사 먹고 남은 돈이 있긴 한데. 나 좀 빌려주면 안 될까? 나도 피자가 먹고 싶은데. 그래, 500원 정도야 뭐. 내가 빌려주지, 차. 고마워, 댕댕아. 댕댕아, 오늘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테니 긴장해라. 너야말로? 우리 이참에 음료수 내기나 해볼까? 와, 애들아 진짜 재밌어 보인다. 엄마 가슴이 떨려. 애들아, 나 돈이 모자라서 그렇대. 나도 하고 싶은데 500원씩만 빌려줄래? 어? 너 아까 어? 아침에 500원 빌려가지 않았어? 아, 그렇긴 한데. 근데 뭐 500원 정도야. 갚을 거지? 에이, 나 돈 생기면 무조건 갚지, 리아야. 나 어린애 쥐늑대. 가슴 좀 그만 떨어. 알았어, 여기 있어. 응, 고마워. 나도 여기. 에이, 고마워, 댕댕아, 리아야. 에이, 자, 그럼 나도 한번 들어볼까? 어허, 자, 자리 앉고. 아, 그럼 애들아, 한번 우리 음료수 내기는 한번 부셔볼까? 어? 야, 너 돈 없는데 어떻게 음료수 내기를 해? 에이, 뭐 내가 이기면 돈을 안 내도 되잖아. 내가 프론체터를 따위한테 질 리가 없지. 너 그 말 후회하게 해줄게. 아, 그래, 그렇지. 아, 잠깐만, 좋아, 좋아, 좋아. 내가 이길 때 죽어라. 내가 지다니 말도 안 돼. 이러면 음료수는 돈이 없는 쥐늑대가 사야 되는 건가? 어? 그런데 쥐늑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음료수를 쏴? 내가 1,000원씩만 빌려줄래? 어? 뭐야? 이러면 내기를 할 의미가 없잖아. 그냥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거지, 아니야? 아니야, 얘들아. 내가 다 갚을게. 2,000원 가지고 뭐. 내가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갚으면 된다고. 가지고 2,000원. 1,000원씩만 빌려줘. 뭐 갚을 거면 뭐 뭐 상관없긴 하지. 알았어. 그래. 자. 고마워, 고마워. 꼭 갚아야 된다. 에이, 그럼, 그럼, 그럼. 근데 얘들아, 나 집에 갈 차비도 없는데 1,000원씩만 다 빌려주지 않을래? 그래, 꼭 갚아 대신. 에이, 뭐 이 까짓거 얼마씩이 난다고. 내가 다음에 이자까지 붙여서 다 갚아줄게. 일주일 뒤에 야, 한 번에 싹 갚는다. 차비나 이거 좀 봐. 이번에 돈 모아서 산 프리에디션 구찌 꽃치마야. 어때, 잘 어울리지? 에?
왜 그래 리아야? 나 차별이랑 깊은 이야기 중인데. 너 우리들 언제 갚을 거야? 아니 뭐 내가 정말 갚고 싶은데 돈이 안 생겨서 그래. 정말이야. 돈 생기면 내가 무조건 갚지. 나 어리다 쥐늑대.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잖아.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돈이 없다고? 나 한 달마다 용돈 받아. 다음 달에 줄게. 야 내가 그 정도 껌값을 떼먹을 것 같아? 그 정도 돈은 충분히 받는다고. 어디 갔어?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네. 아이 각각 몇 푼 푼통 가지고 왜 이러는 거야 진짜. 어련히 갚는다니까. 아 이제 갚겠지. 돈. 돈. 맞다. 내가 갚아야 한다는 걸 까먹고 그 돈을 벌써 다 써버린 거 있지? 정말 미안해, 리아야. 다음 달에 줄 수 있을 거, 아니, 다음 주에 줄 수 있을 것 같아. 나 지금 진짜 돈이 없거든. 이게, 너 한 주 전에 갚는다고 했잖아! No. 나 진짜 못 참겠어. 나 더 이상 더 이상 못 참아. 리아야 친정해. 에이. 친정. 지금 돈이 없다고 하잖아. 친정해. 어, 지룩다. 그럼 등등아 리아야 난 이만 가볼게. 미안해. 안녕. 거기서 이건 너. 리아야 좀 진정해봐. 나 진짜 돈 있는데 숨기느라고 땀 뻘뻘 났네. 아이 뭐 그거 몇천 원 가지고 뭐 남자들이 쪼잔하게 말이야. 이참에 버릇이나 고쳐줘야겠다. 안 갚아 패! 가딩. 이건 너! 더 이상 화가 나서 잡을 수가 없어! 안 돼, 리아야! 진정해! 아! 리아야! 이러지 말고, 비행해보자. 우리가 비행을 하다가, 진흙대가 돈을 꺼내는 순간, 그 현장을 덮치는 거지. 너 진짜 똑똑하다, 댕댕아. 진짜 그렇게 혼쭐을 내줘야겠어! 오빠 왔어? 야 예쁘네. 오빠 왔어. 많이 기다렸어? 아니 나도 온 지 3분 됐어. 우리 예쁜이 보고 싶어도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달려와 버렸다고. 그럼 예쁜이 우리 오빠랑 같이 바로 분식집이나 갈까? 오빠가 잘하는 데 있는데. 진짜 나 완전 분식 완전 짱짱 좋아해. 역시 오빠밖에 없다니까. 난 말이야 내 여자한텐 돈을 쓰게 하지 않아. 이거 봐 예쁘네. 그럼 따라와. 환상의 떡볶이로 널 녹여줘버리기. 따라와. 난 더 이상 못 참아. 우리한테 줄 돈은 없고. 안 돼, 진정해 리아야. 아직 내가 아니야. 안 돼, 이건 너. 진짜 맛있다. 특히 이 떡볶이 쫀득쫀득하고 너무 맛있어. 여긴 말이야 내가 자주 오는 단골집이야. 좀 비싸긴 한데 엄청 맛있어. 많이 먹어. 내가 이 모습에 반했다니까. 뭐 이런 걸로.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. 아줌마 여기 계산 좀 해주세요. 아이 지르대. 리아야
여기 어떻게? 여기서 분식집 먹을 돈은 있고 친구 돈 갚을 돈은 없니?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 말이지 그래 여기 있는 예쁜이가 나 오늘 분식 사주기로 했어. 뭐라고 오빠? 무슨 소리야? 네가 사주기로 해서 오늘 여기 온 거잖아. 오빠 지금 나보고 사라고 하는 거야? 네가 사준다며! 당연히 그건 거짓말이지. 사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? 뭐? 진짜 실망이다. 진짜 못생긴 거랑 사귄다니까 진짜. 예쁜아 잠깐만 가지마. 내 말 좀 들어봐 예쁜아. 진흙대 지금 너와 저 예쁜이와 먹은 양을 보아 최소 2만원은 나올 터. 우리에게 빌린 6천원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지. 하지만 넌 돈을 갚지 않고 예쁜이와 데이트하려고 우리에게 돈이 없는 척을 했어. 내 말이 맞지? 얘들아 그게 일단 그 칼은 좀 집어넣어줘. 얘들아 그게 있잖아. 이젠 못 참아. 에이 조만간 해키라 키스. 얘들아 제발 풀어줘. 이 돈 다 줄게. 빨리 줄 것이지 이제 주면 어떡해. 얘들아 그만해. 빨리 줘. 내가 네 돈 다 줄 테니까 제발 알려줘. 필요 없어. 이젠 필요 없다고. 그만다. 넌 이미 선을 넘었어. 너무 넘었어. 예쁜아 살려줘.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!